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세안 문화원이 알려주는 힙한 아세안 시즌 2. 저는 여행 유튜버 채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산지 8년 된 인도네시아에서 온 리스키라고 합니다. 한국 원지 5년차 닌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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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해 2023년이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이제 수교를 맺은 지 이제 50년. 오래됐네, 진짜. 오래됐네요. 굉장히 오래됐죠. 네. 오늘 이제 한국과 이제 인도네시아 수교 50년을 맞이해서 같이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하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게임들을 진행하면서 네네. 상품도, 상금도 타갈 수 있는 네, 그런 선물이요? 네, 선물도 있습니다. 가나 길이 가나 길이 가나 길이 이 정도면 맞지 않나요? 이 정도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가 걸림 좋지? 지금 보로보로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3, 4, 5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아 그치 그치 4 하나 둘 셋 넷 그치 보로보로 보로보로 하나, 하나 둘, 셋, 넷. 한 칸 앞으로니까 더하기 한 칸 더. 오케이. 자, 한 칸 더. 보로부두루 2만 루피아. 네, 이거 아. 첫 번째 카드 네. X 문제예요. 네. 인도네시아에는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진정된 보로부두루라는 네. 유적지가 있는데요. 네. 언덕 위에 세우진 사찰이라는 뜻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으면 오. 네? 틀리면 X예요. 제가 약간 자신 있는 게 제가 일단 보로부두르를 가봤어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네, 여기 인도네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언덕 위에 있는 거 같고 일단 사찰 맞거든요? 제가 가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은 옵니다. 오. 네.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역시. 역시. 2만 루피아 얼마죠? 2만 루피아. 야, 우리 2만 루피아 획득했습니다. 언덕 위에 지어진 사찰인 거를 본인이 알고 계셨어요? 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아 인도네시아 분들인데 보로부두루는 안 가보셨구나. 네, 너무 멀어서. 네, 혹시 그러면 그 불국사 가봤어요? 한국에 불국사? 네, 불국사 가본 적이 없죠. 아니, 인도네시아 사람이 보로부두루를 안 가보고 불국사를 가 저는 거기서 1초를 봤는데 진짜 예뻤습니다. 꼭 기회가 되면은 보로부두루루두 이름이 좀 어려운데 보로부두루 보로부두루를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가보겠습니다. 네. 현금 바로 바로 가서 돈 받아오세요. 돈 받으세요. 아 현금 바로 주시는구나. 이 게임 할 만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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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1, 4 안 돼요? 4번. 4번이요? 네. 아니, 이거 네. 이렇게 하면은 무담 하는 거예요? 부담을 줘야 돼요. 아, 아, 1, 4 하시나요? 시작할게요. 네. 좋아. 예. 하나, 둘. 좌측 동행. 네. 4만 루피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믿으세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틀리면 어떡해요? 틀리면 어떻게 해요? 틀리면 못 찾는다. 네, 이번 질문은 이제 좌측 동행이고요. 이제 우리 리스키님이 한번 풀어보세요.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영국처럼 도로에서는 좌측 통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철도는 반대로 우측 통행을 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알고 계세요? 알아요. 아까 철통이 잘 나오셨잖아요. 네,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안 되죠. 아, 안 되나? 안 되나? 반대편이잖아. 안 돼. 제가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돌아가지 않으니까 아. 역시 이거 X요? X? 네. 옵니다. 왜지? 인도네시아가 도로에서는 좌측 통행, 네. 철도는 이제 우측 통행하는 유일한 나라가 맞아요. 아 네. 아쉽다. 아, 미안해요. 아니 아니 뭐, 아니 이상 뭐, 3만 루피아 뭐 아니 내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좌측 통행에서 가는 거예요? 내가 저거로 가고 싶어. 어디요? 그러면은 저거는 5 나오면 돼요. 5. 자, 5 나오면 됩니다, 5. 아, 자, 5 나와야 있어요. 돼요. 네, 하나, 둘, 셋. 오! 예! 좋습니다. 역시. 아, 예. 야, 우리 빨리 퇴근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KRL 철도 여행 원하는 간으로 이동. KRL 철도 여행이 뭐죠? 이게 우리나라 KTX 같은 거 아니죠? 자카르타의 지하철 같은 거예요. 출근 퇴근은 이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광역 철도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 우리가 광역 철도 KRL을 타고 이동할 건데 돈을 좀 더 얻고 싶다. 그러면은 1이나 3이 챌린지 1이죠. 아 1. 1이 챌린지 1.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돈 넣을 수 있잖아. 많이 아 돈 넣을 수 있으니까 전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고! 네 이번에는 이제 1이 챌린지 5만 루피아입니다. 이제 1이 챌린지에서는 이제 한국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으로 50초 안에 반환점을 돌고 오는 거거든요. 같이 이렇게 마음 맞춰서 하겠습니다. 말일까요? 네, 한번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면 아니, 한 마음으로 아, 잘 안 맞는 거 같은데. 자, 이제 우리 라리까유를 시작해 볼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발을 묶었잖아요. 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네. 인니어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오른발, 발을? 가난, 길이, 가난, 길이. 그게 나은 것 같아. 두 글자 짤래. 네. 가난, 길이, 가난, 길이. 맞아요. 오, 잘했어요. 그렇게 갑시다. 자, 네. 오른쪽 가난, 가난부터 가난, 길이. 네, 네, 가난 먼저 가난. 오케이, 자, 주세요. 이제 할게요, 저희. 네. 시작! 자, 가나 조금만 열심히 하면 오늘 저 30만 저거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아, 대박 찬스 괜찮아. 저게 뭐냐면 적립금 두 배라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가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받은 돈의 두 배를 더 플러스 되는 거예요. 어, 나와야 돼요. 그렇죠, 5가 나와야 되죠. 저는 바로 5 할 수 있죠.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5. 하나, 하나, 둘, 셋. 이제 한 칸 앞으로 갈게요. 하나, 하나. 자, 국기 5만 루피아. 사진을 보고 맞히는 문제네요. 네.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빨간색과 하얀색이 섞어 있다는 의미로 홍백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중 하나의 인도네시아 국기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인도네시아 국기를 당연히 알죠. 인도네시아 국기는 뭐가 다른 거지? 크기가 다른 건가? 그렇죠. 헷갈리죠. 아, 그럴 것 같아. 아, 1번, 3번 크기가 다르네. 네. 정답은 1번이겠죠? 1번. 1번. 바꾸지 않아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진짜요? 리얼? 아, 1번. 리얼. 오케이. 맞죠? 맞췄죠? 정답은 1번 맞아요. 그렇지. 오, 역시 인도네시아 사랑이네요. 아, 저 여행 유튜버인데 이 정도는 맞춰야죠. 아니, 지금 보면은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내가 주작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요즘 글이 국기가 그려져 있는데. 이 대한민국 국기랑 그려져 있는데. 뒤에랑 지금. 아, 저기도 있네. 예. 일단 우리 5만 루피 얻었으니까. 오, 축하합니다. 네, 지금 우리 좀 비싼 상품을 이제 도전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에 땄으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세요. 아, 이거 1이에요, 괜찮아요. 아, 잠시만요. 1. 이거 제발, 느낌이. 1. 잠시만. 느낌이 안 좋아요. 아, 느낌이 안 좋아. 1. 네. 1, 제발. 예. 잘한다. 인도네시아 가는 비행기 값으로 가시죠. 네. 네. 대박 찬스 적립 상금 두 배. 네, 이왕 한 거 제일 비싼 거 따가야죠. 네. 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셋이서 한 마음. 저게 뭐지? 저게 뭐죠? 한 마음 챌린지 아닌가? 우리 세 명이 같은 마음 해야 돼요. 제시어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로 제시된다고 이제 하니까 총 3개 중에 이제 2개만 일치하면 우리가 이제 미션 성공입니다. 자, 그럼 제시어 주세요. 이 정도면 맞지 않나요? 이 정도면? 아, 맞대. 아, 좋습니다. 잘했어요. 아, 2개 남았는데 우리가. 아, 네네. 하나만 더 맞추면 돼요. 하나만. 제시어가 좀 쉽네, 생각보다. 셋! 왜? 점프요? 아니, 축구는 이거랑 똑같으면서 이거는 점프나 이거나. 예. 네. 네, 아, 스매싱. 저는 약간 이런 그 오면 리시브 받는 느낌으로. 아.
괜찮아요. 한번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네. 네. 뭐 너무 이렇게 역동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좀 이렇게 약간 오케이.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좀 동적으로. 자, 다음 지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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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뛰면서 왜 안 뛰어요 이거는? 아니 내가 이거 아니에요? 기본이잖아요. 맞아 맞아요. 야, 기본이에요. 아 이거 근데 이번엔 제가 실수한 게 제가 방금 정적으로 하자 그래놓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동적으로. 탈락. 예. 네. 하나도 없어요. 아 추가로 추가로 하나 준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보너스라서. 예. 네. 야! 아, 양궁이 씨.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네, 아, 한국이 양궁이 진짜 강국이에요. 아, 진짜요? 마지막 보너스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네. 유명한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네. 유명한 거를 또 아. 주셨네. 맞췄습니다. 운 좋게. 감사합니다. 아, 4, 하나, 하나, 둘, 셋, 넷. 아이돌 10만 루피아. 네, 이제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딘다님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금이 크잖아요, 지금. 10만 루피아. 아, 이거 하면 부담인데요. 부담 드리는 거예요. 아, 부담 드리는 거예요. 이거. 푸셔야 되니까. 자, 인도네시아에는 JKT48이라는 그룹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많은 인원이 큰 특징인 JKT48의 멤버 수는 총 30명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30명이요? 30명으로 나와 있네요. 네. 하나, 둘, 셋. 틀립니다. X. 네. 알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알고 계시는구나. 일단은, 네. 5입니다. 아쉽게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0만 원. 그러면은 BTS 멤버 몇 명인 줄 알아요? 어, 7명 아니에요. 아, 그러면 또 아시는구나. 여기는 또 여자 그룹이라서 아는 거고 맞아요. JKT 때문에 그때부터 아이돌 시작했어요 점점. 아 JKT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 아이돌의 그 시작점들. 맞아요. 아... 지금 인기가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저 제일 많이 오는데? 아 그렇구나. 그럼 딘다 씨는 한국 아이돌은 좀 관심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네. 한국 아이돌 중에 좋아하는 아이돌 있나요? 2PM 좋아요. 2PM? 오 2PM 저희 세대인데? Put your hands up, your hands up 그거예요. 이제 우리 그 아이돌 문제까지 다 풀었으니까 네. 한 번만 더 던지면 이제 어찌됐든 간에 게임이 끝나거든요? 기쁘게 치고 던질게요, 위로 하루로 자 아우 드디어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됐어 하나 둘 셋 네 이제 마지막으로 상금이 얼마나 모였는지 이제 확인하기 전에 이제 오늘 영상에도 이제 마지막 엔딩 퀴즈가 또 있습니다. 네, 댓글로 이제 정답을 달아주시면은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도전 인니마블 총 적립 상금은 이제 과연 네, 얼마일까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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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뭐야 이게? 아, 진짜요? 어떻게 이게 뭐예요? 아, 장난치시네. 심하네. 이거 그냥 발바닥인데? 아, 피디님! 세 쪽을 주문하셨구나. 세 쪽을 한 짝 가져가시고 한 짝 더 줘주시고. 네. 더 주세요. 더 주시고. 네, 우리 선물도 받았고. 네. 다 했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민다 씨? 엄청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이거. 아, 초대해주셔서 진짜 고맙고요. 네. 다음에도 불러주세요. 배우는 거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고맙고. 네. 재미있는 선물까지도 받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는 재미있는 선물이잖아요. 네. 다른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궁금하니까. 아. 혹시 볼 수 있어요, 피디님? 그쵸. 우리가 두 개 있었죠. 네. 오, 진짜. 오. 뭐지? 아. 커피는 네. 네. 감사합니다. 커피 보시겠어요, 무채? 네. 한국 전통 문화. 아, 한국 전통 무채입니다. 약간. 예. 네. 루아커피인가요, 루아커피? 아, 그 사연고양이 그 똥으로 네, 만든 그 맞아요. 루아커피. 부채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너무 맛있어요. 요즘에 날씨가 또 덥잖아요. 네, 네 맞아요. 부채 붙이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네. 하시라고 제작진께서 이제 배려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인님하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이마요. 고마워. 네, 다이마요. 고마워.